안녕하세요. 순창 리포터입니다. 순창 한 바퀴 제 2탄. 이제 땡도넛과 여러분에게 순창의 딸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순창 한 바퀴 출발! 근데 이게 순창에 네. 땡도넛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땡도넛의 그게 특징이 고추땡, 그 땡고추 있죠? 땡고추? 네, 땡고추.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아, 동글동글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땡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글동글, 동그랑 땡 할 때 땡. 그래서 고추와 고추장에 들어가는 고추, 그리고 동글동글한 땡. 그거 해가지고 제가 땡도넛이라고. 땡도넛. 그러면 순창에서 이 땡도넛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됐는데요. 네. 연구하기는 한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했었어요. 우리 순창 고추장으로 뭔가 독특한 거 만들 수 없을까? 테이크아웃 가능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사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고추장 요리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요거 이제 제가 생각해서 만들게 됐어요. 이게 출발이 순창 고추장에서 그렇죠.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사장님은 저기 순창에서 사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저는 지금 13년째 되고 있어요. 아, 13년째. 네. 그래서 고추장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생각하신 게 도너츠. 도너츠죠. 왜냐면 빵은 많으니까. 빵 종류는 너무 많아서 이제 시골 하면 도너츠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도너츠로 고추장을 좀 섞어보자. 해가지고 막 여러 차례 하다가 이제 이 땡도넛이 탄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지금 이거 콩볼이고요. 콩볼이? 네, 콩볼. 콩볼. 제 아들이 이름 지어줬어요. 콩콩물 범벅이다 콩볼. 콩볼. 그리고 고추장은 고추장 범벅이다 땡볼. 땡볼. 네. 아, 그리고 요거는 녹차 범벅 그린볼. 그린볼. 네. 아. 그리고 이제 슈가볼이도 있어요. 아, 슈가볼. 그건 이제 달콤한 맛 아이들 좋아하는 슈가볼. 진생볼도 있어요. 진생볼. 네, 인삼. 인삼으로. 인삼 범벅으로 해서 그럼 그 소스를 개발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네, 틈틈이 해가지고 한 3년 안에 30cm짜리 했어요. 3년 안에? 네. 맛있는 콧고물 짱입니다. 짱. 콧고물 맛있어요. 네. 콧고물 되게 맛있어요. 순창의 땡도넛 고추장 범벅 땡볼 콩볼입니다. 콩볼 콩고물이 정말로 맛있는 콩볼. 그린볼. 녹차입니다. 녹차 맛. 네, 녹차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린볼. 이것은 바로 슈가볼입니다. 슈가볼. 여기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요.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 슈가볼. 이게 바로 순창의 땡도넛. 많이 와주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도넛! 수경재배. 고설 수경재배. 고설재배라고도 하고 네. 수경재배라고도 하고. 현재 두 번째 화반. 열매가. 두 번째 맺에서 나오는 거고. 네. 이거는 첫 번째 꽃인데 꽃대에서 나온 건 다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다 따서 이제 끝났고.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꽃이 녹아가지고 이제 따는 거예요.
한지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84미터 정도. 보통 논이 100미터짜리인데 민어는 90미터짜리 논이고요. 대대기는 한 84미터 정도 나와요. 저쪽 동에는 다른 품종이 또 있어요. 다른 품종? 네. 품종이 이거는 딸기도 품종이고 서량 품종이고 저쪽은 아마 딸기도 오! 주창 여기 몇 도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딸기가 평균 온도를 이제 주간 야간 합쳐서 한 15도에서 17도 사이 평균을 15도에서 17도 네. 주간에는 한 20도 4도 6도까지 이거요? 귀한 거를? 귀한 거를? 얘는 서량보다 좀 맛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달아요. 네? 달아요. 그래서 딸기를 실창표가 붙으면 강도가 높은 딸기네요. 뭐, 꼭 그게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순창이니까. 네, 그래도 순창이니까. 그래서 해가 좋잖아요. 해가 좋으니까. 일단은 미세먼지가 많고 하늘이 흐리면 네. 딸기는 이게 1% 광에 따라서 엄청난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경기나 막 굉장히 많은 곳에 네. 가면 하늘이 흐리잖아요. 네. 그래서 광합성 온도는 당연히 열매도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순창 같은 경우는 공장 높고 공기도 깨끗하고 미세먼지도 완전 무지하고 자연스럽게 딸기한테는 좋죠. 딸기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닐도 매년 갈아야 돼요. 이 비닐. 매년 안 갈면 어딘가 모르게 딸기 색깔도 안 나오고 좀 안 좋아요. 예쁘게 진짜 색깔도 예쁘고 당도도 좋고 순창 딸기 참 좋다. 서울에서 근황 하나 메고